문제 1 DB 구축, 제품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제품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아, 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번호 필드를 기본 키. 재고 필드는 기본적으로 1이 입력되어 있도록.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버 필드는 요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설정을 해라. 문자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대시 숫자 세 자리의 형태. 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문자 한 자리. 자, 문자는 그 입력 마스크 문자 중에서 L을 이용하면 되고, 필수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저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숫자는 0이죠, 0. 입력 마스크 문자 중에서 문자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대시, 그 다음에 숫자 세 자리, 그 다음에 세 가지 구역 중에서 두 번째는 리틀 문자, 대시 같은 것이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 예비 문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테이블이죠. 관리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분명 필드에 중복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죠. 인덱스. 예. 중복 가능.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 필드에 10보다 큰 값이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 크다 10.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리 테이블의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자, 관계에서 지정해주면 되겠죠. 관리와 제품 테이블을 추가해주고 관리 테이블의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자, 아래쪽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참조하는 것이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그 다음에 삭제되면 삭제되도록 설정을 해라.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제품 테이블의 관리인 예,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 설정해라. 조회, 콤보 상자 형태라고 했죠. 콤보 상자. 행 원본 지정해줘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관리 테이블에 관리인과 분번 필드가 콤보 상자 형태로. 자,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필드에는 관리인 필드, 바운드 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관리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라고 했죠. 그러면 바운드 11번, 바운드 12번인데 열은 두 개가 나타나도록 한 다음에 열 너비를 정할 때첫 번째 열을 0cm 안 보이게 두 번째 열은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2cm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없죠. 목록값만 허용 뭐 이런 것들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얘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고요. 재고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처럼 나타나도록 기본 폼의 기본 보기 속성. 하위 폼이 아니고 여기 기본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단일 폼으로 바꾸어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본문에 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여기가 이제 본문이죠. 본문에 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 기본 폼의 본문에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테두리 두께죠? 지금. 여기 보면 테두리 두께가 가는선 되어 있고요. 특수 효과를 오목.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txt 종합. 컨트롤에는 해당 번호의 재고 종합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아, 제품 테이블에 재고가 있네요. 그러면 이 재고 필드의 종합. 문제에서도 제품 테이블과 txt 번호 컨트롤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품 테이블에 재고 필드가 있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txt 종합의 컨트롤 원본을 dsum 함수를 통해서 구해줄 수 있다. 그냥 sum 함수는 합계이고 도메인 집계 함수 d가 들어가게 되면 조건에 맞는 합계가 되는 것이죠. 자, dsum 함수에는 인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필드죠, 필드. 값을 구할 필드. 여기. 그 다음에, 그 필드가 들어있는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 값을 구할 필드는 지금 재고라는 필드죠. 재고. 그리고 이 필드가 들어있는 테이블은 제품이라는 테이블이고요. 여기도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번호 필드와 같으냐, txt 번호 컨트롤이 같으냐,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dsum 함수. 그 다음에 txt number,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해라.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은 여기 보면 탭 정지라는 속성을 아니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폼, 물품 폼에는 탐색 단추가, 자, 여기 하위 폼에 대해서 탐색 단추가 나타나지 않도록 아니요,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폼의 T 품번,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해라. 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품번, T 품번이 6으로 끝나는 오른쪽 제일 끝, 라이트 함수의 첫 글자, 오른쪽 첫 번째 글자가 6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라이트 함수에서 T 품번이죠. T 품번. 네, 오른쪽 첫 번째 글자가 6이면, 이때 기울임꼴로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컨트롤 폼이고요. 컨트롤 폼에 이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라. 이 폼이 반드시 저장되고 닫히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 현재창 폼을 닫는 것은 두 커맨드 게트의 close 메서드를 이용하면 되고 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폼의 이름이죠 오브젝트 네임 컨트롤 폼이고요 여기죠. xsave yes. 무조건 저장되고 닫히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재고 R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관리인 그룹 머리글 구역의 데이터가, 관리인 그룹이죠. 이것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그 내용이 계속 표시가 되도록 해라. 반복 실행을 해라. 그죠?
그 내용이 계속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본문에 txt 순번 컨트롤에는 얘인가요? 예, 여기죠. 본문에 txt 순번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1년 표시가 되곤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직책 컨트롤의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숨기도록 설정을 해라. 이건 여기에 있나요? 자, 종목 내용을 숨기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인 그룹 바닥글 구역에 txt 재고 합계 컨트롤에 재고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재고의 합계, sum, 재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현재 페이지가 1이면 현재 페이지 1페이지 페이지 부분만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텍스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따옴표 속에 집어넣어 주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엔드로 연결하고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페이지 그다음에 식 연결 페이지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 관리 폼에, 재고 관리 폼의 txt 조회. 여기에, number를 입력하고, 조회,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드를 작성하시오. 자, txt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넘버를 포함하는 레코드, 포함하는 는 대신에 like 들어가주면 되죠. 현재 폼의 필터, 그 다음에 필터원 속성 이용하라. 현재 필터 속성이니까 는. 자, 여기서 넘버라는 필드와 같으냐. txt조회. 근데 원래 는 txt 조회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값을 포함할 때는 like 연산자 는 대신에 해줘야 되겠고 포함하는 값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둘러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가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겠죠. 이제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큰따옴표로 다시 둘러싸고 엔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했으니까 필터 온 해줘야죠. 필터 온은 true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역시 그 다음에 역시 컨트롤 폼입니다. 아니죠. 지금 재고 관리 폼이죠, 지금. 자, 재고 관리 폼에 여기 출력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즈 출력하면 이벤트 프로시즈 미리 보기와 같은 메시지 박스 표시 후에 재고 R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그 형태로 열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선 그 메시지 박스부터 만들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우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다고 했으니까요. 메시지 박스. 프롬프트를 보면 재고 리포트를 보시겠습니까죠? 재고 리포트를 보시겠습니까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느낌표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것은 VB 인포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do command 객체에 open report
레포트 이름은 재고 R를 인쇄 미리 보기 액뷰 프리뷰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번호별 점수 합계를 구하는 번호별 점수 쿼리 작성 관리 테이블 이용 만들기 쿼리 디자인 관리 테이블 번호별 필드는 이 번호 필드의 왼쪽 세 글자를 이용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점수에 지금 그 번호별 점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약해야 되겠죠. 그룹 바이 묶어서 그 다음에 합계 구하는 것이니까 역시 그룹 바이 요약을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고요. 자, 여기 얼라이어스 별명을 만들어야 되죠. 실제로 보일 때는 점수 총합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번호별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번호필드의 왼쪽 세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이용해서 번호필드의 왼쪽 세 글자를 따서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은 번호별 점수 번호별 점수 이렇게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 역시 만들기 쿼리 디자인 두 번째 이름을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서 관리인 검색 쿼리 제품과 관리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우선 관리인 그 다음에 분명이죠. 분명 그 다음에 품번과 그 다음에 직책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관리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괄호 속에 집어넣으면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하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고요.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 쿼리의 이름은 관리인 검색 쿼리. 그 다음에 컨트롤 폼에 T 관리인 컨트롤의 내용이 되죠. 이것이 이제 변경이 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비포 업데이트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 표시를 하고 예를 클릭하면 VB 예스면 점수를 다시 계산해서 처리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점수가 90 이상인 경우에만 점수의 1점을 감할 것 이외의 경우는 변경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라. 자 사용자가 yes냐 no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prompt penalty를 부여하겠습니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아니오니까 vb yes no죠.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도 페널티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손댈 것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죠? 만약에 이 a가 a에서 사용자가 vb yes를 선택하고 그리고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점수가 90 이상인 경우에만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클릭하면 점수를 다시 계산해서 처리한다고 했고 점수가 90 이상인 경우에만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이면 이상이면 요런 경우에 대해서 점수는 점수 빼기 1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도록 처리해라. 그럼 do command
개체의 이벤트를 취소하는 cancel event 메시지를 이용해주고 if문 종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